교재는 몇 페이지를 피면 되냐면요. 109페이지. 아니, 108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김영, 혹시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버튼을 두번 누르면 안 돼. 두번 누른 것 같아. 한번 누르고 딸깍딸깍 한것 같아서 다시 꺼졌나 봐. 한 번. 아, 망가지면 안 되는데. 딸깍. 됐어, 됐어. 우웅 하고 있어. 아, 안 되는데. 아, 다행이다. 안 그럼 내가 다 써야 돼. 아, 쓰는 게 싫은 건 아니야. 조금 힘들어. 속마음이었어? 선생님이랑 끝나고 진실한 대화와 진실한 숙제를 같이 하자. 아니야. 태우, 선생님이 좋으니까 특별대우 해주는 거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스케치를 해드렸어요. 2차 방정식. 끊어서 있는 거지. 2차 방정식. 해가지고, 방정식 형태. 그러니까, 문자식은 0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식인데, 근데, 최고차의 차수가 몇 차야? 2차인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2차 방정식에 탄생하는 그,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계수. 근의 공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계산하면 나온다. 유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하지는 않을게. 시험 기간에 할건 아닌 것 같아. 판별식 근과계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근의 공식에서 결국엔 나온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2차 방정식 모든 문제는 근의 공식으로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별식 근과계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효율이야, 효율. 근의 공식 해도 돼. 근데 이 근의 공식 자체가 아, 이게 나비지에. 나비지. 맞겠지? 맞니? 최원석에서 영어 배우는 친구들 이거 맞아? 나비지. 맞게 썼어? 왜 정말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이 근의 공식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잘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 1번. 근의 형태를 물어봐. 케이스 2번. 두 근의 합, 곱을 물어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어? 근을 직접 구해야 되나? 라는 거를 효율의 문제라고 했고요. 봤을 때 근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이 판별식의 탄생 배경. 그게 뭐냐?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루트 부분. 여기가 판별식입니다. 비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루트 부분이 플러스로 잡히면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0보다 크면. 왜? 플러스 루트 몇, 마이너스 루트 몇 해가지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은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근이 몇 개야? 근은 두 개야. 하나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해.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서로 같은 두실근이야. 두실근.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몇 개로 봐야 된다? 두 개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복소수라는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가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도 배웁니다. 마이너스인 부분도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실근이 없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조금 정정하지? 뭐라고 해? 서로 다른? 허근 몇 개? 허근. 여기는 실근이야. 그럼 도경아, 여기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허근일 거거든요.
허근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허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 합리적인 추론이야.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제시를 할게. 판별식이 0일 때가 앞으로 가장 많이 강조될 거야. 이 단원에서는 좀안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연계성이 가장 커. 왜 그럴까 싶으면, 봐봐.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뭐야? 서로 다른 두식은이지. 성준아,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서로 다른 두합은이야, 맞아. 조금이라도 커지면,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 0을 뭐라고 볼수 있냐면, 경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경계라는 의미가 너희가 문제 풀때 관찰하는 포인트가 될 거거든? 저거. 그래서 경계로 삼을 수 있다. 앞에서 경계에 대한 문제를 푼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절대값 문제 풀 때. 절대값 만에가 0이 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관찰했었지. 그런 뉘앙스야.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인 경우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물론 맞지만, 이런 식으로 제시되기도 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아니면 중근을 갖는다. 중복되는 근 해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게 판별식에 대한 거를 얘기한 거고요. 두 근의 합이나 곱에 해당되는 게 근과계수야. 선생님, 근과계수는 어디에서 탄생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그냥 통째로 더하고 통째로 곱한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를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수 있고, 알파 베타라는 거는 a분의 c라고 쓸수 있다.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다시 이 판별식이랑 근과계수를 내가 이름까지 지으면서 배우는 이유는, 문제 풀때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나? 라는 의문.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지. 한번 봅시다. 판별식.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약간의 팁을 주자면, 이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다 했죠? 근의 공식의 루트 부분에서 나왔다 했죠. 근데 이 근의 공식을 상황에 따라서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 뭐야? 상황에 따라서 약분이 한 번에 된 깔끔한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지. 그게 뭐지? 아마 내가 이렇게 물어봐서, 갑자기 물어봐서 그래. 너가 문제 풀땐 이미 하고 있을 거야. 짝수 공식이지? 그죠? 짝수 공식은 이점이 있습니다. 식이 간단해진다. 약분까지 된 간단한 형태가 나온다.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써도 될까 안 될까? 된다.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 본 순간 짝수 공식으로 바로 쓰시면요, 절반 제곱, 4의 절반은 2죠. 2의 제곱 4 빼기 ac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질문? 질문? 내가 선생님 질문 좋아해. 눈치 주지 않아. 질문 없어? 그렇고요. 근의 판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거 있지. 실근을 갖는다. 이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엮어서 쓸 수도 있다. 이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질문 있나요? 너? 예제 봅시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말리지 않아. 너희가 판별식을 바로 써도 말리지는 않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해달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짝수 공식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바로 짝수 공식으로 할 거야. 바로 절반 체크하셔야 되죠. 유찬이? 절반 몇이야? 절반으로 써보자. 판별식 절반으로 쓰시면요, 절반 제곱 몇이지? 9 빼기 AC. 그치? 플러스 10.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도 바로 짝수 공식으로 써줬죠. 이거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해? 짝수 공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6의 절반은 마이너스 8이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8로 짝수공식을 써주시면 b제곱, 그러니까 절반제곱 빼기 ac 해가지고 0으로 나오니까 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완전제곱식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방법은 플러스 알파이기도 하고, 내가 증명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증명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완전제곱식을 써. 뭐냐면은 x제곱 앞에가 지금 1로 관찰 되는 거 맞니? 그지? 이때는 가능해. 뭐가 가능되냐면 이 숫자 부분이 몇으로 써줘야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비워져 있다 해보자. 선생님 숫자 몇을 써야지 저기가 완전제곱식으로 되나요? 하면은 x제곱 앞에가 1일 때 x 앞에 절반, 마이너스 16의 절반이 몇이지?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이게 완전제곱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야. 선생님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64가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것까지는 계산을 했지. 그럼 그 인수분해의 한 형태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x 앞에 절반이 뭐라고? 마이너스 8이지. 그냥 써주면 돼. x 마이너스 8의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랫고 허근이 나온대요. 그런가 봐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너무 중요하죠? 이거 완전제곱식 되기 위한 조건 너무 중요해. 3배식 다 뭐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중근일 때 관찰의 경계가 될 거예요. 꼭 이 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2학년, 3학년 수학 배우면서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둡시다. 완전제곱식이다. 아니면은 중근이다. 아니면은 판별식을 계산했는데 0이 나온다. 이 세 개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뭐라 했죠? 판별식 0이 나와. 판별식 0이 나와. 완전제곱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한 줄. 하나 뭐야? 친구라고 기사해줬어. 멋있는데? 잘했어. 그래서 뭐 예제 2번 같은 거. 완전제곱식이 된대. 그러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판별식이 0이 나온다.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x제곱 앞에가 1인 게 체크가 됐으니까 결국엔 그래야 되지 않을까? x 앞에 이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제곱했을 때 상수 부분이 나온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동일하게 나올 거야. 물론 이건 조금 여기에서는 할 이유가 없긴 하지. 이것도 된다고 해서 110쪽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진줄 알고 다해봤어요. 응, 이쪽으로 하면 된다. 네. 네. 성분은 다 했다 했어요. 판별식은 안 되나? 필수요. 괜찮나? 혹시 좀 집에 한번 더 풀래? 한번 더 풀어볼까? 마음가짐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게 0보다 크면 되겠네. 문제 틀리지 않았어. 봐봐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 1번 2시 분을 가진다 했으니까 판별식, 짝수공식 쓰시면요 절반 제곱 1 빼기 k 플러스 3이 이게 0보다 커야 되지. 4보다 작아야 되고가 k가 최대지. 4보다 작은 거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3. A-3으로 되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너가 이렇게 직선 쟀을 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 그럼 A 구할 수 있지 않나? 아, 1,4에서 A, A-3까지의 기울기. 기울기 재는 방법이 뭐야? 좌평을 기준으로 본다면 빼고 빼는 거 아니야? 기울로 쓰면 되지. A-1분에 A-7. 그게? 110도까지를 했네? 네. 어? 진짜? 아! 그럼 그건가 보다. 내가 이걸 한번 스케치를 해줬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했잖아. 110도는 그냥 단순히 내용만 쓰는 거라 110도까지 줬나 보다. 그럼 너희 다 돼 있는 거야? 네. 그럼 지금 풀고 있는 사람은 뭐지? 풀고 있었니? 아, 이거 훌륭합니다. 선생님 뭐 주말에 나온다니까 그냥. 괜찮아. 바로 다음 주 설명할게요. 다 돼 있었구나. 약간 빠르게 가볼게. 잘 따라와 보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의 판별.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 정도는 이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2가 곱해졌대. 뭐야? 맞아, 짝수야. 그래서 바로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써주시면요, 절반 제곱 빼기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m제곱. 한 개 판별식 d. d라는 건 판별식 영어 단어 하나 따온 거죠. d.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계산한 게 0보다 크다.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다. 두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혹시 이거 질문 있습니까? 한주 질문 있어? 너? 4분의 b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4분의 D라고 쓰는 게 훨씬 정확하죠. 맞아요, 맞아요. 다음 거. 발전예제 7번. 꽤 많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관찰의 포인트가 두 개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지?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실수 K에 가꾼 게 없이 관찰 포인트 1번이야. 항상 중근을 가진대. 2번 실수 AB의 값을 구하셔. 먼저 계산해 볼 게 뭐냐면은 이게 무조건 중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작성해 볼게. 절반 제곱 쓰시면 K-A의 제곱, 절반 제곱 빼기 AC. 이게 항상 0으로 나와야 된다.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된대.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해주시면요, 여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1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계산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k제곱에다가 k제곱이 빠질 거고 a제곱이랑 a제곱이 빠지겠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식을 써주시면요, 마이너스 2ak 또 뭐가 있지? 더하기 b-1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게 판별식이 무조건 중근이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그죠? 재준아, 혹시 이 제시어가 뭐를 뜻하는지 아니?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뭔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민재 혹시 알겠니? 응, K에다 항등식이라는 거. 자, 다시. 항등식이야. 근데 어떤 거에 대한? K에 대한이야. 그럼 이 항등식의 기준이 되는 문자가 뭐야? K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문제가 쉬워서 그래? 재배열해야 돼. K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나눠줘야 돼. 근데 지금 딱 봐도 K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니? 앞, 뒤로? 항등식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논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0 더하기 0은 0이다 라는 논리가 너무 많이 나와. K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했을 때 0 더하기 0은 0으로 나오면 항등식이야. EAK가 0이 나와야 된대. A가 몇이야? A 0. B-1이 0이 나와야 된대. B가 몇이야? 1. 그래서 A가 0, B가 1. 그렇구나. 질문? 아래 거. 완전제곱식이 된대. 태우야, 완전제곱식이 된대. 뭔 뜻이야? 뭐라고요?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무슨 뜻이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요? 네.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요? 네.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나요?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죠.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는 완전제곱식이 되면 된다. 오늘 밥 뭐냐고 물어보면 밥이랑 국이랑 김치가 나와 라고 하는 것 같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수요일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또 했네. 또 했어. 그죠? 정규 혹시 말해줄 수 있니? 완전제곱식이다. 무슨 뜻이야 이거? 저 다음에는 0이 된다. 뭐에 다음에? 아 진짜 그거 아니구나. 아 그죠. 그러면은 한자야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뜻도 괜찮고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었죠? 표현이 세 개라고 했죠. 이야 훌륭합니다. 중근이다. 이거 세 개는 그냥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본 순간 아 같은 얘기구나 라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계산할 땐 뭐를 쓸까? 판별식을 쓰겠죠. 이거밖에 계산을 의미하는 게 없잖아. 아, 뭐 하면 0 나와? 판별식 계산하면 0 나와. 선생님은 바로 즐겨찾기 할게. 여기 있는 거 판별식 계산하시면 0이 나옵니다를 계산한 겁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계산 좀 필요하신 분? 아, 얘들아 선생님이 해달라면 해줘. 근데 좀 그러면 슬플 것 같아. 선생님 한번 컴플레인 받았었는데 선생님 너무 계산 없이 넘어가는 감이 있어요. 근데 맨날 문제 풀 때 말해주거든. 질문할 거 있니? 계산 필요하면 해줄게 했는데 아니지? 없다 했어. 나 진짜 그럼 울어. 아 정말? 혹시 너니? 아니지? 아니 있습니다. 8번 했고 끝났네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1쪽이랑 112쪽 다섯 문제 있거든요. 다섯 문제 지금 해봅시다. 인간 체험 있어? 없지 않니? 에어컨 켜가? 네. 네. 네, 좋습니다. 추우면 내 코코트 빌려줄게. 어, 진짜요? 응. 뭐야? 그냥 샀어. 좋은 거 쓰면서 그래요? 주소받거든요. 주소받고? 네, 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좋았어. 괜찮아요. 지금 마세요. 여기서 봐봐. 짝수목할 때 표현이 아 이거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 짝수목할 때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라 써줄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알파 선생님이 수업할 때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거는 약간 문제 풀 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알파는 알파 저희가 AX에서 더하기 BX 플러스 C면 0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를 너가 D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짝수목식이라고 해놓는 거는 이 B라는 부분을 뭘로 따지는 거냐면 절반으로 따져. 그죠? 절반으로 따져. 그래서 이 B라는 거를 내가 절반으로 쓸 거야. 2분의 B 프라임. 2분의 B 프라임으로 쓰면은 대입을 할 수가 있어. B 대신 2분의 B 프라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B제곱이라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바꿨어도 된다. 4분의 B 프라임의 제곱.
무조건 짝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요, 4B 프라임의 제곱 빼기 4AC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판별식 기형. 근데 너가 쓰는 짝수 공식에 대한 판별식은 절반 제곱 빼기 AC지. 양변이 4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4로 나오는 게 딱 그 식이에요. 왜? x에 대한 2차 공식이니까 x 제곱이 안 되는 2차 공식. x에 대한 2차 공식인데 x의 제곱이 없어도 된다고? 근데 x가 x는 없어도 돼. 근데 x 제곱은 있어야지. 왜요? 2차 방정식인가? 2차 방정식이니까 x 제곱은 있어야 돼. 이제 팟에, 팟빵에 팟이 없는 거야. 아, 쉽지 않네. 국어 다녀? 너 국어 다녀? 최원석 국어 다니?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알겠어. 선생님. 아? 맞다고 생각. 선생님. 네. K 필기체 멋있게 쓰는 거. K 필기체 멋있게 쓰는 거? 네. 이거 좀 신박한 질문. 나도 멋있게 못 쓰면 어떻게 돼? 괜찮아요. 나 뭐 없는 거 같은데. H는 멋있게 쓴. H 멋있게 쓰지. 그렇지. N도 멋있게 쓰고. N이 멋있게 쓰지. 근데 K는 잘 못 써. 그래서 K는 뭐 I 같아요. 어? I? 아니야. R. 저 이거? 예 예. R 좀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게 핵심이야. 이 약간 휘어진 게 핵심이야 이거. 좀 그런 건 들었어. 선생님 학원강사 초창기 할 때 다른 학원에서 얘기할 때 있었는데, 그때 목동에서 하시는 원장님이 좀 팁 같은 거 주셨는데, 알파벳을 좀 홀쭉하게 쓴 게 멋있게 보인다고. 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L은 근데 다 이렇게 쓴? 저 리터 아니에요? 응? 리터 A.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 근데 옷 다르다고 보이는데. 형은 문제 다 풀었으니까 다 푼 거지? 네? 다 푼 거지? 지금 이거 풀고 있어, 알펜 풀고 있어. 알펜 풀고 있어. 아 그래, 알펜 쫓아내네.
이거 좋은 게 몇 개 나와? 뭐야? 응. 경비요? 응. 0이 필수가 됐어. 0이 되는 지점에 선생님은 경계가 없다고. 응. 0이 몇 개야? 0이요? 0이 되는 경우가 몇 개야? 2개. 어,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나와? 네? 케이스요? 어, 어. 어떻게 했지? 됐어? 아, 어. 아, 그거? 케이스요? 어? 어, 앞에 나와 있는 있겠지? 케이스? 케이스? 혹시 처음 들리? 케이스란 단어? 별로 안 되는데? 네? 케이스?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랑 0이랑 2사이일 때랑 2상일 때 이렇게 세 개 나오잖아. 네. 그럼 그게 케이스가 아니야. 케이스 1번 아. 0보다 작을 때 그거만 아 용어가 낯설었구나. 그거 그렇게 했으면 돼. 중간 생략. 중간 생략. 뭐 이거? 그러니까 저기서
마이너스 7을 넣으면은 허근이 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태우가 풍부야 틀린 건 아닌데 답만 맞는 풀이고. 네. 평소에 학습할 때는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면 돼. 안 그럼 너 모의고사 같은 게 걸릴 거야. 왜냐면은 모의고사 같은 문제는 조건 자체가 되게 문제 풀 때 어렵게 나오고 너가 그렇게 그냥 어, 뭐야 이 정도 그냥 띡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이게 안 돼. 그래요? 어. 아 근데 가서 나중에 2학년 돼서 4학년도 나오고 싶은 거야. 삼모, 삼모 풀대 삼모는 중학교 아빠잖아. 아 그렇네. 그렇네. 아, 근데 진짜 선생님 진지하게 말해줘. 식사는 연습해야지. 아 근데 어떻게 세요 그러면? 뭐 식사는 안 풀고 한 번씩 호근이라 쓰이면 중고다. 네. A가 마이너스 두 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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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절반제도 두. 네. 빼기 AC 플러스 A. 아 예. 한 배씩 영고다 섞다. 그게 호근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A 자체 조건을 봤을 때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네. 하나 킵하고 알고 아, 분판별을 해. 똑같이 한 배씩 쓰면 되지. 그죠? 이렇게 나오죠. 4A 더하기 13으로 나온대. 근데 A가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했지. 네, 네. 그럼 4A 더하기 13은 마이너스 23보다 되죠. 아, 그래요?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4배하면 어떻게 돼? 4A가 마이너스 36보다 작지? 네. 거기에다가 13 더하면 13 더하면요? 마이너스 23보다 작지. 네. 무조건 한 면식이 마이너스 23보다 작대. 실은 마이너스 23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근데 23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네. A가 마이너스보다 작지. 네. 근데 너가 아래에는 한 면식을 계산하니까 4A 더하기 13이라는 식이 나왔어. 아니요? 네. 오! 네? 어, 혹시 여기는 어떻게 되니? 아니, 아니 그냥 거기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7형 분대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일단 7, 마이너스 7 넣고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나오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에 좀 지양해야 돼요. 어? 하려고 하지 마, 웬만 틀린 거 아니야? 아, 네 사실 틀렸다고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시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죠? 맞지. 어, 주무세요. 네. 잘 나오고. 글쎄, 선생님이 출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진짜, 제가 아니야. 그거, 안 한 거야, 이거? 얘들아, 잠시만. 너희 RPM. 398번 이거 2차 방정 10번을 이 문제 풀어봤니? 이거? 네? 몇 번이요? 398번 이거 어떤 걸? 이요 어! 398번? 어! 네! 몇 나왔어? 4번 아닌가요? 어. 3번이었네. 어! 3번! 아 정말요? 어 3번 이거 근데 딱 하나만 할게. 이거 딱 한 문제 해볼게. 알게. 왜냐면은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커가지고. 아 봐봐. 아 진짜. 얘들아,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500원이야. 아 싸다 그지? 아 요즘에 500원 안 하나? 600원 하지 600원 요즘 600원이야? 네 아, 진짜 세대차 아, 선생님 땐 50% 하면 350원이었는데 아 선생님 때 50원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 너 이씨 아, 요즘 아이스크림 2,000원이 넘어 요즘 아이스크림 2,000원이 넘어? 아 맞아 매장 안 넘어요 요즘 챙겨먹었는데 아 요즘 너희가 뭐 베라 이런 걸로 먹는 거 아니야? 싱글콘 먹는 거 아니야? 메로나가 1,000원이 넘어 메로나가 1,000원이 넘는다고? 메로나 900원이라고? 빠피콘 1,400원이라고?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문제 풀면 되겠지? 그지? 알겠어. 풀어볼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는데 종규야 이거 40% 할인하면 얼마야? 멋있다. 300원. 300원? 태우야. 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네. 70% 할인하면 얼마야? 어! 350원?
아, 자, 스탑, 스탑. 아,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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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너 350원이라 했어? 아니요. 이건, 이건 쉬워. 500원짜리를. 50, 뭔가 벌써 이상하지? 50% 할인하면 이거 얼마야? 너 사기 먹었어. 70% 할인했는데 더 비싸.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많이 해. 근데 많이 해, 이거. 진짜. 뭐냐면은. 태우가 한 거는 할인 금액이야. 150원이지. 15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퍼센트라는 거는 하길 잘했다. 레전드, 레전드. 같이 살펴봅시다. 퍼센트라는 거는 뭐라 하지? 백분율이야. 근데 야, 이 100이 그냥 응 100이구나 이게 아니라 숫자 100이야. 100이 기준이라고. 유찬아, 유찬아, 선생님이 만약에 500원짜리를 정가 그대로 판대. 500에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 하면은 100분의 100이야. 100분의 의미가 뭐냐면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다 받는다야, 이게. 할인이 없어, 이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원가 그대로 받는다야. 근데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 할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20% 할인이 들어가. 근데 이 할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써져 있어? 퍼센트지. 뭐야? 백분율이거든? 이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20% 할인한 금액은 전체 500원이라 했지. 만약에 100분에 100이 곱해서 쓰면 돈 다 받는 거지. 근데 20%야. 뭐를? 할인이지. 야, 할인하면 더 받아, 덜 받아. 그래서 빼야 돼.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야. 레전드, 레전드. 아, 드디어 배웠다. 그래서 500 곱하기 100분의 80이라 이게 400원인 거야. 얘들아, 20% 할인하면 400원이야. 100원이 아니라. 100원 아니야. 100원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방금 이제 킬러문항 하나 해볼게. 500원짜리 있었어. 이거를 70% 할인한대. 70% 할인. 70% 할인할 거면 원래 500원이 있었는데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은 돈을 다 받는 거야. 근데 70%를 뭐 한다고? 할인이지. 할인하면 더 받아, 덜 받아. 덜 받지. 그래서 빼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학원을 배우려고 다니는 거니까 150원이야. 혹시라도 350원을 주고 사먹었다면 신고하세요. 아, 점핑이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느 물건의 가격을 X%, 혹시 나 이거 풀었다. 푼 사람이니? 풀었는데 들린 거는 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도 훌륭한 거죠. 이렇게 풀었어? 알팀만 어? 소주 지렸다. 어? 지금 같은데? 일요일날 나오면 되지. 네, 저 어차피 다 풀려있어. 아, 일요일날 나오면 아 근데 정규는 IPN 다 풀려져 있고 따로 프린트 숙제 나와. 아, 그래서 봐봐. 어느 물건의 가격이 있대. 실은 태우처럼 접근하면은 이거 그냥 1원이라고 해도 되거든? 왜냐면은 가격이 안 나와있어서 1원이라 해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약간 정석적으로 풀 거니까 A라고 해볼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X% 인상했대. 야, X% 인상하면 돈을 더 받는 거야? 덜 받는 거야? 더 받는 거지. X% 인상한 것까지 써보면은 원래 A라는 가격이 있었어. 근데 100분에 100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지. 근데 얼마만큼 인상했어? X%. 뭐라고? X%를 인상했어. 더 받는 거야. 비싸게 받는 거야. 이거야. 여기까지 이 주황색까지 계산한 게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한 게 있겠죠. 네. 계산한 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인하했대. 몇 퍼센트? X 퍼센트를 인하했대. 인하는 줄어야겠지. 줄어. X 퍼센트가 줄어. 이거는 또 계산하면 되겠지. 100분의 100이라고 쓰면은 그대로 받는 거지. X 퍼센트. X 퍼센트. 인하. 더 받아, 덜 받아. 빼야 돼. 이거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처음 가격, 여기서 말하는 처음 가격은 A라고 한 거죠. 이 계산 결과가 9% 낮아졌대. 그럼 A에다가 채우야 몇 곱해야 돼? A에다가요? 100분의? 91. 아, 애들이 살려줬네. 아닌가? 아, 태웅이 이미 알고 있었지. 아, 알고 있었죠.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는 거예요. 9% 낮아졌다 했으니까 9%. 9%가 낮아졌다. 낮아졌다 하시는 거니까 100분의 100 썼으면 그대로야. 근데 9%가 낮아졌다.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1원으로 둬도 상관없다는 이유는 식이 우선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약간 이쁘게 썼던 식을 계산할 거니까 괄호만 좀 풀어준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1원이라고 둬도 괜찮다는 거지. 쭉 계산하시면 분자 부분은 합차가 되겠죠. 만 마이너스 X제곱분에 만 뭐 한 뭐 계산 나오겠지. 해가지고 3번이 나온대. 됐나요? 됐나요? 내가 사기 먹으면 안 돼. 이거 약간 남자랑 다 나온 거 같은데. 아니요. 태용, 태용 앞으로 계산 잘해야 돼? 아, 예. 아이스크림 먹을 때 조심하고요. 난 이제 뒤쪽 진도를 나갈게. 개념 원리. 네? 선생님, 아, 근데 키만큼 켰으니까 뺄게. 너 또 그럼 아니야. 어? 근데 어떡하지? 안 꺼지는데? 아 꺼졌다. 아까워. 115쪽. 금각에서의 관계. 해봅시다. 자, 봅시다. 금각에서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해? 아, 문제 풀고 있구나. 연습 문제는 안 풀죠? 네? 연습 문제는 안 풀죠? 따로 질문하거나 지문방에 오시면 되죠. 아니, 거기만 안 풀죠? 진도를 다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풀어줘. 아. 근데 웬만하면 안 남더라고. 아, 숙제가 아니죠. 연습 문제? 지금 그럼 스페어는 우리 반이 아닌가? 아니 왜요? 어? 당연히 숙제지. 아 숙제예요? 당연히 숙제예요. 태호는 아. 잘하니까 스텝 2까지 하면 돼. 네? 태호는 잘하니까 스텝 2까지 하면 돼. 스텝 2요? 어디까지요? 어? 그것도 숙제라고. 약간 조절해서 주거든 선생님이. 조절해서 우선은 전체적인 커버를 해야겠다 싶으면 스텝 1까지 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텝 1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스텝 2까지 내줘. 그지? 그래서 스텝2까지 하셨어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저 원래 스텝2까지 하나요? 네! 아, 네. 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뭐, 110. 115쪽. 115쪽. 2차원 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는 더 해드릴게요. 2차원 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문자 앞에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개수. 근, 2차 방정식의 근이랑 이 개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게 근과계수의 관계고요. 바로 쓰겠습니다.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를 바로 쓸 수 있고요. 알파 베타라는 거를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a랑 b가 나타내는 게 위치지. x제곱 앞에 위치. 숫자 위치. x 앞에 위치. 그럼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두 근의 차라고 나와 있는, 나 이건 진짜 좀 외우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혹시 외웠니? 네. 이거.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어디 있어요? 뭐,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외워야 되나 싶어. 근데, 뭐, 만약에 안 외워서 문제를 못 푼다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지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웬만하면 안 외운 걸 좀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예제가 나와 있지.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내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에 맞게 위치에 맞게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는 거지.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알파 베타로 마찬가지로 쓰면 돼. 선생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왜 외우지 말라고 했나요?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모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줄 거냐면 제곱을 해줄 거야. 도경아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절대값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절대값이 사라지죠. 절대값을 없애는 틀이고 예, 진짜요. 이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신기하죠. 그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됐니? 근데 내가 근과계수에서 알고 있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아는 게 아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만 알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도 알죠. 한번 써보면은 이 근과계수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우선 이거는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사용해서 위에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모르지만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지 않나? 라고 하면서 약간 추론해보는 거야. 일단 써보자. 최대한 비슷한 거를 찾아볼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비슷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식이랑 위의 식은 몇 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관찰해보자. 보여? 아, 내가 아래 알고 있는 식만 쓰면은 플러스 2알파 베타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양변에다가 알파 베타를 4번 빼줄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빼주냐면 이 오른쪽 식 한번 계산해 볼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때? 양변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고 보니까 이만큼이 내가 원했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식 조작을 하는 거야. 이건 외우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 왼쪽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 이미 다 한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며 필드에서 계산하면 되지? 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답이 나오겠죠. 라고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여기까지 재밌어? 없어? 재밌어? 있어요? 너? 있어? 아, 없죠. 아유, 없죠. 아, 알겠습니다.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 해볼까? 이건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려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뭐죠?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뭐라고요? 맞아,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걸로 근을 구해. 그래서 근데 내가 두 근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거꾸로 어떤 형태를 다시 쓸 수 있다. 그거는 전개식 형태겠지만 어쨌든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문제를 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x제곱의 개수가 일단 1이래. 1이래. 근데 하나의 근이 3이고 하나의 근이 5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냐는 거야. 이게 문제일 수 있어.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다? 두 가지야. 응?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인수분해 형태로 바로 쓰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인수분해라 했지. 근데 여기서 근이 3이랑 5라는 거는 인수분해 했을 때 3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0이 나오죠. 5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죠. 그게 근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x제곱이라고 우선 써줬어. 앞에가 1x제곱이니까 오케이 알겠어. 일단 x라고 되는데 이 두 개의 인수는 특징이 뭐냐면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하나, 5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하나 해서 전개해주면 답이야. 쓸 수 있다. 첫 번째. 지금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근과 개수를 이용하는 거야. 자, 봐봐. x제곱이라고 일단 써져 있지. 두 근을 벌써 알려줬어. 두 개 더하면 몇이야? 8이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몇 x인지 몰라. 모르는데 근과 개수 읽었을 때 몇으로 읽혀야 돼? 8로 읽혀야 돼. x 앞에 몇이어야 돼? 성준아 이거 몇이어야 돼? 두 근을 합했을 때 8로 읽혀야 돼. 근데 근과 개수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몇 해야지 8이 나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8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쓰는 거야. 세근. 다시. 두 근의 합이 몇이라고? 8이야. 내가 몇 x인지 모르는데 이 x 앞에 숫자는 특징이 두 근을 합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고? 8이 나오도록 하는 근과 개수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이야. 한 번 더 해볼까? 한 줄? 한 줄 봐봐. 두 근을 곱하면 몇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뒤에 숫자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근과 개수를 읽었을 때 15로 읽혀야 돼. 몇이 더해줘야 돼? 자, 자 틀려도 돼. 15? 15라 했나?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근과 개수를 알면은 물론 내가 인수분해 형태로 써도 괜찮은 풀이야. 괜찮은 풀인데 바로 전개식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근과 개수를 쓰시면 아, 두 근을 더했을 때 8로 읽혀야 되니까 x 앞에가 마이너스 8. 두 근을 곱했을 때 15로 읽혀야 되니까 숫자가 15. 그지? 그래서 이 예제 한번 보시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어. x제곱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우선 x제곱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방정식을 써보시면요, x제곱 일단 써. 그리고 두 개의 근이 제시가 돼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이야? 4죠. 유찬아, 그러면 근과 개수 읽었을 때 4라고 읽혀야 돼. 몇 x야? 잘했어.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냥 거꾸로 읽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민경아 이거 두 개 곱하면 몇 나와야 돼?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 곱하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근거계에서 읽었을 때 마이너스 1로 읽혀야 돼. 뒤에 몇이 더해져야 돼? 맞아. 마이너스 1이라, 내가 지금 한쪽만 껴져 있어서 잘 안, 맞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맞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지 두 근의 곱을 썼을 때 마이너스 1로 읽힙니다 라고 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답니다. 됐나요? 됐나요? 나름 괜찮은 풀이에요. 다음 거, 2차식의 인수분해. 방금 했던 풀이야. 근이라는 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0, 베타 집어넣으면 0. 그냥 저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아, 이것도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근을 찾으려고 인수분해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근을 찾으려고 했지.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근이 나와서.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돼. 선생님, 저거의 근은 어떻게 찾나요? 이거를 우선 0이라고 써놓는 거야. 왜 0이라고 쓰나요? 얘들아,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야. 는이 없으면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을 찾는 거야. 근 찾는 방법 뭐야? 근의 공식. 잘했어. 그래서 짝수 공식 바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뭔가? 그치? 5라고 나오지. 그래서 저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어. 개빡세. 근데 특징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가 근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됐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지. 그래서 거꾸로 쓰는 거야. 아,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아? 네. 이게 인수로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했죠?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도 마찬가지야. x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x 뒤에 마이너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1차 방정식에서 x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대. 그 식은 어떻게 될까? x 빼기 3이야. 3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집어넣으면 0이 된대. x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야. 이해됐어? 3에다 몇 빼야 0 돼? 3에다가 몇을 빼야 0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를 그냥 통째로 빼야 돼. 그렇지 않아? 잘 모르겠어?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집어넣어봐. 0 되니? 두 배 되지 않아? 그죠? 논리적으로 빼야지 맞아요. 됐나요? 차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원래 이거는 관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뒤쪽에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제 봅시다. ABC가 6일 수일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근의 공식을 썼다 생각해보자. 근의 공식을 써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어. 근데 a랑 b랑 c가 뭐래? 유리수라고 했지. 그럼 물어볼게. b는 루트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b가 루트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건 숫자 형태야. 그 숫자 형태가 뭐야? 1인 거야.
이렇게 쓰면 1이야. 이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는 뒤에 판별식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특징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두 개의 형태로 나온 거야. 풀마 루트로 나온다 하거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편례근이라고 해.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보이면 이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의 개수에 대해서 2 마이너스 i라고 나와 있으면 편례근이니까 하나는 2 플러스 i라고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내가 저 방정식을 작성한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개의 근을 더하면 어떻게 돼? 4라고 나오지. 근과 계수를 읽었을 때 이거는 4라고 읽혀야 돼. b가 마이너스 4a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4a 하면은 4라고 읽히지. 그죠? 그 두 근의 곱은 몇이야? 5지. 근과 계수를 읽었을 때 5라고 써줘야 돼. 5a야. 그러면은 똑같이 a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은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나온 근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질문? 이게 졸리? 아니지? 안 졸리지? 안 졸리지? 네네. 질문 있나?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선 이해가 되신 분들은 한쪽 넘기셔서 개념원리 익히기 117쪽 풀어보시면 돼요. 봐봐. 이거를 해볼 거거든? 이거?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제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결정할 거야. 하나로 일축한다는 거야. 그럼 보면은 하나의 근이 2-i야. 그지? 네.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 abc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근은 2 플러스 i라고 쓸 수 있어. 네.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니? 두 개의 합이요? 어. 4. 4지. 너가 근과 계수를 읽으면 4라고 읽혀야 돼. b가 몇이야? 어? 네. 어, 두 근의 합이 4여서? 그럼 점식은 4예요? 4a야. 아직은 마이너스 4a야. 왜요? 야,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거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두 근의 합이요? 근과 계수 읽으면? 두 근의 합인데?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하면은 두 근의 합이 4가 나오지? 네. 어? 이거 이해됐나요? 아, 좀 분수는 이해가 됐어요. 어? 4인 거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써볼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사잖아. 몰라, 아직. 아직 모르니까 일단 A로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럴 거야. 태우가 식을 다 웬만하면 조건에 맞게 대입해서 풀었을 거야. 맞지? 네. 그래서 너 그냥 두 근의 합이 4니까 어, 뭐야? 이거 A 그냥 1이라고 퉁치면 안 돼. 이거 맞지? A요? 어. A가 1이라고 퉁치죠. 아니, 아니야. 미안해.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AX제곱은 써지지. 그치, 준명아? AX제곱 써지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4라고 읽혀야 돼. X 앞에가 마이너스 4A라고 써줘야 되지. 저래야지 두 근의 합. A가 왜 나와요? 어, A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야? 2요? 어. 저기서 B가 몇이야? 4요. 마이너스 4지. 이러면 너 두 근의 합이 아, 4니? A분의 4인데? 그래서 아, 여기 A를 써줘야 돼. 아, 이해됐다. 이래야지 약분 됐어. 아, 이해됐어? 이렇게. 이렇게 써준 거고요.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야. 곱이 몇이야?
있고요. 4의 4의 1이요. 그럼 5요. 4 1이니까 5야. 9 근의 곱이 5라고 읽혀야 돼. 네. A분의 C가 5인 거야.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라 했지? 네. 무슨 뜻이야? A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아니거든? 이 나눗셈이라는 게 사칙연산 중에서 가장 민감해. 나도 모르게 0으로 나누고 있지 않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줬다라는 거는 A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장해준 거야. 그러면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A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아, 아 이해됐다. 됐어? 와. 아, 그래요. 문제 푸세요. 네. 이해됐나요? 아, 진짜. 이번에 성준이 차례인가? 성준아, 이해됐어?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가지고. 나도 듣는데. 잘 안 됐어? 아이스크림 350원에 한 나도 이해가 됐어. 너가 이해가 됐어? 30% 아니란 걸로 하자.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은 따로 카톡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뭐야, 너도 나 지금 죽는 거 하자. 일을 나와야 돼.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아, 시그를 나와야 되네. 다들 알고 있잖아. 정규 나오고 싶대요. 아, 정규 저한테 아까 기숙만 그랬어요. 나오고 싶다고. 아 진짜 혹시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 너무 특혜 원년 멤버들한테 특혜를 안 주나?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아니 정규 아, 준명이한테 아까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징징댔어요. 아 그랬어. 전 일요일에 바빠요. 네. 준명 다시 한번 주문을 할래? 다른 방송을 간다고? 네. 여기서 아 괜찮아. 월요일날 나 지금 주문을 하면 돼. 아니 뭐 수학이 뭐 두 번째, 세 번째일 수 있지. 아니. 수학이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영어 좀 잘 보면 오케이. 수학 오늘 좀 못 봐도 괜찮지. 아니. 정규 생각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른 방법 공부를 안 하면은 평일에 하기 힘들어요. 일요일 날 무슨 과목 하는데? 아니 들어가 보자. 아 일요일에. 아 지금 말 안 하고 불안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학교에서 지금 지문에서 배웠어요. 네, 지금. 이것도 맞아요. 일요일날 여기 와서 수학하면은 영어 숙제도 못해요. 아 괜찮아. 한 시간만 하고 가. 문제 보세요. 아 좋다. 아니? 아 여기 파는 건데. 쌤이 공부 좋은 잔가요? 네? 여기 반 공부 좋은 잔가요? 재준이가 방송 아닌가? 네. 아, 뭐 재준이면 되겠다. 이용 됐어. 아, 문제 공이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보내? 빠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전 후방 일정을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누구랑 누구한테 요청을 했었던 두 명은 안 나왔다 했죠? 네. 그래서 중앙공원 보내주시죠. 내 질문이요. 지금 다 여기서 에이 아니야 선생님 있어. 혹시 뒷전 볼까? 중앙공원 아 누구야? 그래서 다른 하나 마이너스 붙지 마. 그럼 두 분의 합이 몇이야?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뭐?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을 나오면? 4지. 두 분의 합이 4라고 나와야 돼. 금박에서 읽거든. A가 마이너스 4. 어, 맞아. 그렇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거 계속 하고 테이프하고 왜 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알고 있어. 등번에서 쓰는 게 낫지? 부분의 곱은 몇이야? 2 플러스 루트 3이 한 2 마이너스 어 그지 1이지 근거에서 읽으면 1이라고 써줘야 돼. 비가 되죠? 1 그렇게 한다. 아 이게 몇 시간 나오지? 20분 비가 되지 이게 왜 나오지? 이제 406번 소리 좀 해주세요. 어? 406번이요. IPM 406번? 네. 혹시 도경이 그 문제 범위 다 풀어서 그래? 어떤 거요? 아 지금 그 선생님 질문하는 거 문제 다 풀었어? 네. 혹시 IPM도 다 했어? IPM이 지금 시켰는데 오늘 아마 집에 왔을 거예요. 아직 IPM이 안 왔어? 네. 깎은 걸 그랬구나. 다음 주에는 꼭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에 가져오면 되지. 아 너무 좋지. 어 다음 주까지 안 가도 돼. 네. 네. 애들 동지가 생겼어. 너희 2반 진짜 꽉 찬 거예요. 아 정규 친구가 이제 왔고 그리고 채빈이가 화요일에 오니까 사 어 왜 한 자리 남을랑 말랑할 것 같은데.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 진짜. 어 진짜로. 아까 전에 드립신과는 다른 게 뭐야? 누구 있어? 아, 아니? 이거 재밌어. 어, 같이 공부하면 좋다. 어? 맞다. RPM 프로다. 역시 몇 번이었지? 네, 406번이요. 406번? 이거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와요. 수가. 어떤 게 애매하지? 아 이거 약간 뭐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 K의 값이 분수로 나와요. 어? 왜 분수로 나와요? 실수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문제 풀면 나올 수도 있지. 아 그렇네. 뭐야 끝이야? 아, 아니 아니지 아니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랑 끝나면 딱 3분만 풀자. 아 네. 그렇지. 아, 네. 선생님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 예. 네. 진도 나가야 돼? 아, 버스를 놓쳐도 다음 거 타면 되죠. 그렇지. 다음 거 타면 되지. 안 그럼 다 다음 거 타고 괜찮잖아. 그냥 조금 진득하게 해도 돼. 아 그죠. 아 그죠 그죠 그죠. 아유 뭐 집 조금 늦게 가. 아 집 조금 늦게 가면 되지. 민경아 선생님 소리 고생이지? 안녕 미안 재밌어요. 재밌어? 네 선생님 어 혼자냐 선생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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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지금 몇 시인 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7시 아, 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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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분. 뭐 시계 봤는데? 아 진짜요? 9시 27분. 28분이 28분. 와 진짜로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 선배 55.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선배 안 그러게. 아 진짜. 진짜로. 와 진짜로. 태우가 풀에 가서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지? 약간 들치는 들격이 안 돼. 아, 에에에. 그러면은 119 한번 볼게요. 이거 하던 거야. 1번만 할 거거든. 1번만 할게. 두근의 합이 아니지. 두근이 마이너스 4랑 2라고 나온 상태야.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뭐냐면 두근의 합은 몇이야? 그치? 무슨 뜻이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건 근과계수, 그쵸? 근과계수를 읽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A가 몇이야? 유찬아, A가 몇이야? A가? 2가 2.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A가 2야. 그리고 마이너스 4랑 2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랑 2 곱하면. 마이너스 4랑 2 곱하면요? 어.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이지. 금각에서 읽어도 마이너스 8로 읽혀야 돼. B가 되죠? B가 마이너스 8이겠죠? 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A랑 B를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똑같이 하자. 이 정도만 할게요. 내가 조금 더 길어요. 다음 쪽. 아, 진동을 너무 많이 나. 그러네? 왜? 네. 왜? 네. 왜? 네. 혹시 복습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네. 아니. 그럼 더 있으면 되잖아. 어, 네. 뭐, 막차 전까지는 괜찮은데, 아니면, 선생님이 여차 택시비 주지. 아, 그래요? 어, 선생님이랑 11시, 12시까지 있으면 같이 주지. 아. 다음 문제 볼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성규야, 문자 두 개를 풀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문자 세 개 풀려면? 네 개 풀려면? 네 개, 어, 맞아. 그러면 문자가 종류가 많을수록 풀기 쉬울까? 적을수록 풀기 쉬울까? 적을수록이야. 이건 당연한 논리야. 선생님이 줄친 부분이 뭐냐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럼 두 근이 2랑 3인가? 아니죠. 아니죠. 뭐죠? 점 B니까 근은 다르죠. 어, 맞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근각에서 쓸 때 두 근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지금까지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했었거든? 문자 몇 개 쓴 거야, 종류? 두 개. 두 개 쓴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러면은 2대 3 아니야? 네. 문자 종류를 줄였다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문자 종류를 죽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질문? 네. 질문? 한주 질문?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네? 네? 어, 어떻게 푸냐면 두 근의 합을 먼저 써보면 5알파야. 등각에서 읽었을 때 K-3이라고 쓸 수 있어. 왜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알파랑 3알파니까 6알파 제곱이 K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죠? 그러면 문자 종류는 방금 뭐라 했지?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지.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는 거야. 5알파 플러스 1이라고 K를 바꿔줄 수가 있어. 그래서 방정식 풀면 돼. 아. 아, 됐지? 됐지, 됐지? 저 제곱은 어떻게 해요? 어? 저 제곱 6알파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지? 6알파 제곱은 5알파 플러스 1이니까. 어, 그니까, 대입을 해보면, 6알파 제곱은, 대입해보면, 5알파 플러스 1로 쓸 수 있지. 어, 아니. 뭐야? 2차 방정식 아니야? 아. 아! 근데 공주공학 너무 창이 아니었어요. 어, 왜? 뭐, 왜? 어, 약간, 기분증이 그려졌거든요. 아, 난 몰라. 그래서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계산하시면 되죠. 아, 예. 그죠? 네. 네, 알았어요. 훌륭합니다. 두 근의 차이가 2래 그러면은 성준이가 알았다 했으니까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를 뭐라고 둘 수 있을까? 차이가 2니까 2알파면은 이러면은 차이가 알파로 나옴. 차이라는 건 뺐을 때 내 말하는 거라 그렇고 두 근의 차이가 2로 나온대. 그럼 그냥 두 칸 띄우면 돼. 알파 플러스 2라고 두거나 어 그럼 딱 빼면 2 나오지. 아니면은 알파 마이너스 2로 둬도 돼. 괜찮아. 왼쪽 거에다 오른쪽 거 빼면 되죠. 2 나오니까. 어, 맞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방금처럼 문제 푸시면 돼요. 금각에서 했더니 뭐 이렇게 읽힌다 읽힌다 하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될 겁니다. 비와 비저 비를 가지고 푸는 거랑 네. 차량에서 푸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잠깐만 진짜 미안해. 그냥 풀이 보고 넘어갈게. 지금 시간 15분밖에 없어 지금. 아 그러면 남아서 할게요. 어? 진짜 어, 남아서 어 진짜 좋은 태도야. 어 좋아요. 두 분은 알파랑 베타로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웬만하면 이거는 식을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아. 재준아,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이야? 어, 두근의 합, 근각에서 읽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2x제곱을 일단 쓰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근이래. 뭐 하면 될까? 일단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왜요? 두 개를 더했다 치면은 두 근의 합이, 이 방정식은 알파분의 1을 더하기 베타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 맞니? 두 근의 합이? 그럼 이거 지금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 해야 돼? 맞아, 통분해야 돼. 그래서 통분을 해주시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비로소 정리한 식이 진가를 보이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2라고 나오니까, 아, 근과계수를 읽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야 돼. 어떤 경우? 2분의 합. 맞니? 근데 2가 이미 써져 있으니까 다음에 오는 게 플러스 1x인 거야. 근데 1x보단 그냥 1을 생략해서 x라고 쓰겠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1로 써지는데 두 근의 곱이겠지. 그지? 알파 베타분의 1로 써질 거고요. 알파 베타가 몇이야?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은 2분의 1로 읽혀야 된다. 아, 2가 이미 써져 있어. 플러스 몇 해야 1 될까? 하면은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아차, 는 0. 됐어? 네. 됐어? 그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했고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싸그리 더, 싸그리 곱하시면 됩니다. 2차 식의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그렇지 않아요. 두 개 풀면 되지? 아, 너무 좋아. 어, 그치.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과, 복소서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이게 벌써 힌트지? 그냥 인수분해하면은 힘들 거다. 뭐 해야 돼? 맞아, 근을 먼저 구해서 거꾸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 하셔서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질문 있나요? 어, 계산 혹시 좀 더 해줄까? 계산 좀 더 해줄까? 하면은 만약에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3이랑 5라고 나왔어. 인수분해 한 걸로 바로 써주면 x-3, x-5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3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1플마 루트 5i 라고 나오잖아. 1플마 루트 5i 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i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 2일 때가 근이라 했으면은 2를 빼주고, 3일 때가 근이라 했으니까 3을 빼준 걸 썼던 것처럼 1 플러스 루트 5i가 근일 때는 1 플러스 루트 5i를 그냥 빼주는 형태로 근을 써주면 돼. 됐어? 됐어, 됐어.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거의 다 왔어. 두 개야. 내 주위에요? 어. 무슨 문제? 어. 이거 한번 써볼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너의 그 함수의 이해도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알고 모르는 애들은 몰라. 이렇게 해볼까? 도경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도경 한번 봐봐. fx가 2x제곱 플러스 1이래. 몇 차함수야? 2차함수. 2차함수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f
3x 플러스 10. 쓸 수 있니? 네. 어떻게 돼? 2, 3x 플러스 10. 2 곱하기 3x 플러스 10. 이거 맞니? 네. 어, 맞아. 이게 함수의 이해도야. 잘 봐봐. 여기 있는 fx 있잖아. 다시 써볼게. fx는. 이렇게 써놨잖아. 그거 아니? 이게 원래 형태가 아니야.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야. 그래서 써보잖아. 2 곱하기 괄호의 제곱 플러스 이야. 원래 이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fx에다가 3을 대입한다는 괄호 안에를 통째로 몇으로 바꿔주자? 3으로 바꿔주자. 그죠? 그러면 방금 했던 f3x 플러스 10 똑같아. 괄호 안에를 통째로 몇으로 바꿔준다? 3x 플러스 10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3x 플러스 10에 대해서 쓸 때는요, 어떻게 될 거냐면요, f3x 플러스 10 이렇게 통째로 써주는 거지. 2 곱하기 괄호의 제곱 플러스 1에서 괄호 안에가 통째로 뭘로 들어간다고? 3x 플러스 10으로 들어간다. 그지? 내가 3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자. 3을 대입했다 치면은 x에다가 몇이 들어가? 3이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거를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해. 이게 대입이야. 근데 함수 안에 3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또 들어간 거거든. 3x 플러스 10은 1차 함수야.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간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라고. 이게 너희가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합성. 지금 선생님이 합성을 한 거야. 근데 합성이라 해도 크게 안 다르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런 것도 봤어요. F라는 표현도 있지만 너희 이런 표현도 보지 않았어? G라는 표현도 보지 않았어? 그지? F랑 G가 뭔 차이예요? 이 알파벳 차이 맞지. 맞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면 뭐 대충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만약에 GX가 2X 플러스 10이었으면 G 괄호는 2 괄호 플러스 7이겠지. 무슨 뜻이냐면 함수의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괄호가 뚫려있는 위치, 제곱의 정도, 앞에 개수, 숫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 내가 3x 플러스 9라고 써볼게. 이렇게 내가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 해볼게. 그러면 이게 f 몇으로 잡혀? f3이지 그럼. 네. f3이야.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이지. 맞니?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f3 한번 볼까?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같아.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안 바뀌면은 괄호에다가 집어넣는 숫자가 같아지면 나오는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이거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발전량 짤 건데 그러면 G가 추가되면요. 네. C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형태가 같은 F는 무조건 한 개만 쓸 수 있다. 네. 네, 겹쳐야죠.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다시 5분이래요. 아, 진짜? 시간 어떻게 하는 거야? 시계 있어? 알람 시계야? 어, 뭐야? 시계 없는데? 핸드폰이래. 시간에? 어, 시간 아, 시간만 봐도 안 돼.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 어, 나 진짜로. 차라리 나한테.
야, 너 방금까지 45분이라고 우리한테 다 말해놓고 혼내려고 하니까 바로 꼬리 자르게 하네. 봐봐. 뭐야.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잘 봐야 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일단 지워야지.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6이래. 여기서 근이라는 거,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일까? 두 개야.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개야. 근데 두 근의 합이 6이야. 우선은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몇이 나오는 거냐면 6이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구조상으로 괄호 안에가 몇으로 들어가면, 알파로 들어가면, 괄호 안에가 몇으로 들어가면, 베타로 들어가면 결과가 0이 나와야 돼. 왜? 근이니까. 아니? 그래서 써보면은 식을 정리해보자. F 알파가 0이 나와야 돼. 왜? 근이라 했으니까. F 베타도 0이어야 돼.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야, 근데 함수의 이름이 같지 않니? 네. 그럼 근이 같아서 달라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괄호 안에가 몇으로만 세팅되면 돼? 알파로만 세팅되면 되고, 괄호 안에가 베타로만 세팅되면 똑같이 근이야. 그래서 계산하는 거지. OX-7을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OX-7이 통째로 괄호 안에가 알파라고 들어가면, 괄호 안에 있는 OX-7이 통째로 베타라고 들어가면 그게 근이야. 계산을 해주시면요, X는 알파 플러스 7을 5로 나누는 거. 이게 하나의 근이야. 어디서? 이 방정식에서. 다른 하나의 근은 베타지? 베타 플러스 7을 5로 나눈 거야.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온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F라는 구조, 근데 OX-7로 이루어져 있는 저 근의 구조는 뭐냐면, 괄호 안에가 통째로 알파로 들어가려면, 통째로 베타로 들어가려면 X에다가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을 넣어야 되고, X에다가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넣어야 돼. 근이라는 거의 기준은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0이 됩니까? 이기 때문에 이게 근이야, 이때는.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 치면은 두 근의 합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랑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더한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라고 쓸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니? 6이지. 이게 몇이라고? 5분의 20이야. 몇이야? 답이 4야. 답이 4야. 어렵다. 어려워? 쉽지 않다, 그치? 이해됐나요? 뭐 성분, 도경이는 이건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성분 한번 이거 배웠었지. 그치? 성구가 아마 이게 첫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랬었고요. 켤렉은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이제 끝날 시간이야. 아쉽니? 네. 더 있었는데. 나처럼 남은거 맞추잖아. 응. 집에 가야 돼, 같이. 나도 집 가야 돼. 집에 2시간 걸려요. 가야겠네, 그럼. 네. 어쩔 수가 없다. 아쉽다. 너도 혹시 2시간 걸리니? 저는 버스 한번 타면 돼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공부하러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긴 한데, 저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은 태우가 공부하고 싶다면 일정 다 빼고 올 수 있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때? 감동이지? 너무 감동이네요. 그치, 감동이지. 자, 지금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2라고 나와 있는데, 유리에서 AB에 대해서 간단하게 갈게요. 원래는 좀 따져야 되지만, 혈레근의 형태로 나오니까 다른 하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바로 쓰신 다음에 두 근을 합하면 몇이야? 6이야. 근과에서 이거 쓸 때 6이 나와야 돼. 두 근을 곱하면 몇이야? 7. 근과에서 이거 쓸 때 7이 나와야 돼. 끝. 1. 잘 가. 안녕하세요. 네. 진짜로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아까는 영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지? 까먹었어. 아, 네, 풀어드릴게요.